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릴 내용은요, 사진을 출력할 때 어떤 포토 용지를 사야 하나라는 주제인데요.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굉장히 많은 포토 용지가 있지만 어떤 게 좋은지 고민되시죠? 오늘은 좋은 종이 고르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우선 찢어보면 압니다. 찢어보면 일반 도화지 찍듯이 쭉 찍히는 인화지는 일반 코팅이 되어 있는 CCP 제품이고, 찢으면서 비닐이 늘어나듯 쫀쫀하게 늘어나는 층이 있으면 레진 코팅이 된 RCP 제품입니다. 잉크젯 인화지 중에서 가장 좋은 종이는 바로 이 RCP 용지이죠. RCP는 레진 코티드 페이퍼의 약자인데요. 기본 종이 위로 레진 코팅을 하고 그 위에 또 마이크로 포러스 코팅을 한 종이를 말합니다. 레진 코팅으로는 내수성, 색 표현력을 높일 수 있고, MP 코팅으로는 잉크를 빠르게 흡수시키고 즉시 건조시켜줍니다. 특히 후면에도 코팅층이 있어서 종이가 휘는 현상을 막아줍니다. 코팅이라고 다 같은 코팅이 아니라 특히 이 레진층과 MP층이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자, 그럼 실제로 두릭스 RCP 글로시 제품과 타사 저가형 CCP 제품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첫째, 표면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둘다 광택은 좋고, 색감은 드릭스 제품의 웜톤입니다. 뒷면을 볼까요? 저가형 타사 제품의 뒷면은 그냥 종이 같습니다. 드릭스 제품의 경우, 뒷면에도 코팅이 있는 게 느껴지네요. 두 번째, 그럼 이제 실제로 프린팅 결과물을 볼게요. 방금 웹손 신제품 SCP-904로 출력한 결과물입니다. 드릭스 RCP 제품은 컬러 농도의 단계가 자연스러운 데 반해, 저가형 CCP 제품은 음영 부분의 농도 단계가 불규칙한 게 보이네요. 영상으로 전부 표현되진 않지만 눈으로 보면 확실히 알수 있을 정도의 차이입니다. 세 번째, 출력되자마자 문질러 보면 두릭스 제품은 즉시 건조됩니다. CCP 제품도 잉크 번짐은 없지만 수분감은 어느 정도 느껴지네요. 네 번째, 이번엔 물을 뿌려서 내수 테스트를 해볼게요. CCP 용지와 RCP 용지에 각각 물을 뿌린 후 2분 경과 후를 관찰해 보겠습니다. 도릭스 RCP 제품은 코팅면에 물이 흡수되지 않고 문질러도 잉크 번짐이 전혀 없습니다. 심지어 뒷면도요.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CCP 제품은 물을 머금는 게 보입니다. 전면은 보시는 것 같고 뒷면도 완전히 젖었네요. 가격을 비교해 보면 장당 약 30원. 조금 아끼고 소중한 순간을 날릴지 아닐지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잉크젯 인화지, RCP만 기억하세요.